무당이 되거나 또는 출가해서 중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 생활을 하다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환속을 하고 무당도 이제 일반인으로 그냥 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여기에 관련돼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중이나 무당,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종교도 성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속세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오면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. 무슨 일을 하든가. 그래서 장기간 고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기 끝까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.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할 때 다른 종교는 좀 덜한데 이 중이 된다거나 무당이 된다는 것은요. 자기 영혼이 그 길로 완전히 들어섰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 자기 영혼이.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그 속에 물이 들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만하겠다. 어느 시점에서 딱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영혼이 새 속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이미 아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상태로 몸만 이렇게 사회로 나와가지고 해봐야 혼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. 허드른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지. 그러면 그 혼이 갔던 길만큼 다시 되돌아오고 이 점에서 이 영의 지점에서 다시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혼을 다시 사회생활에 적합하게끔 전환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. 그때는 자기 혼이 어디에도 몸 담고 있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돼요. 그래서 이 두뇌만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일이 잘 되지 않는다.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불도를 간다, 뭐 저 수행을 한다, 뭐 참선한다, 뭐 하여튼 중이나 무당 세계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혼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무당은 아예 이 귀신들과 이 온 영혼들과 한 덩어리가 된 채 출발하는 거고 승려도 마찬가지예요.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하면 1차적으로 영혼 세계 중에서 제일 낮은 귀신 세계에 접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영적 감각도 발달되고 그러는 건데 일반인들과 달리 그러면 거기서 한참 동안 좀 생활했다 그러면은 무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귀신을 비롯한 여러 영적 존재가 자기하고 그대로 한 덩어리로 있습니다. 이거는 사실이에요. 그런데 자기가 이제 관두고 사회인으로 일반인으로 산다 했을 때 이 존재들이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떠나느냐 하면 떠나질 않습니다. 평생 같이 붙어 지내요. 특히 무당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래요. 그래서 일반 사회 속에서 자기 영혼과 같이 있는 영적 존재들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 붙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짐만 되고 있다. 그래서 내가 무당 그만두고 중 그만둔다고 처음부터 이쪽 세계에 안 들어간 것처럼 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런 영적 존재들이 평생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평탄하게 그럭저럭 일이 좀 되면서 살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. 두 번째가 이제 이 원인이에요. 그래서 이 자기 영혼의 행로가 뒤집어지고 이미 결합되어 있는 영적 존재가 끝까지 따라붙고 이게 이제 환속 이후에 일반인으로 제대로 안 사라지는 제일 큰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을 맺기가 어려워진다. 뭐냐? 중이나 무당이 되는 것은 가족 인연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일반에서 가지는 모든 인연을 자기가 일단은 다 끊어버린 거라.
무당은 신령님과 함께 있다. 중도 부처님과 함께 있다. 뭐 부처님 신령님하고 결혼해서 사는 상태라. 자기 혼이. 그리고 사람, 일반 사람 인연은 자기가 다 끊어버렸단 말이야. 아니, 중이나 무당 된 다음에도 같이 이게 알던 사람하고 늘 만나면서 지냈는데요. 그거는 몸 차원이고 영적 세계에서 보면 이미 끊어져 있다.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서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. 그렇잖아. 그런데 자기가 끊어놓고 다시 맺으러 들어간다. 그래서 사람 인연이 다시 맺어지는데 한참 걸리는데 잘 안 맺어집니다. 완전히. 왜 그러냐? 자기 혼이 일반 속인 혼하고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통하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인연은 안 맺어져요. 환 속에서 평생 속인으로 다시 살아도. 그래서 그 고독감은 늘 지속이 된다. 그래서 인연을 새로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. 대체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중이 다시 환속하거나 무당이 다시 일반인으로 산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 들어오려면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다시 사회로 턴 안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의 욕망을 다 분쇄시키고 들어와야 돼요. 이 세계에 들어와서 수행하면서 내 욕망을 떨쳐낸다? 안 됩니다. 왜? 이쪽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또 자기 욕망을 펼쳐요. 변형된 욕망으로. 그래서 진짜 더 신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건 거의 안 되거든. 그래서 속인으로서의 욕망이 완전히 떨쳐진 다음에 수행을 할 때 이때 이제 중이나 무당이 될 때를 심출가라고 그래요. 심, 마음으로 지출가한다. 그 심이 사실은 자기 혼을 얘기하는 거거든. 그 혼으로 출가가 돼야지 평생 지속될 수 있는데 이 출가 과정에서 무당되거나 중되는 과정에서 이 무의식 속에 깊이 갖고 있는 세속의 욕망을 그대로 품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출가가 아니고 껍데기를 바꾸는 출가밖에 안 되고 그 자기 품고 들어온 욕망이 신과 하나가 되는 걸 가로막고 그게 다시 나아가는 길을 되돌려가 속인으로 돌아오게 만든다. 그래서 도로암이 타불이 된다. 그래서 이번 생 전체에 놓고 보면 환속이나 무속에서 퇴출하는 것은 한평생 방황하면서 별 의미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생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이쪽 세계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 심출가를 이루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 들어와서 욕심, 욕망을 떨치는 게 아니고 욕심, 욕망이 사회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러면 일체 불만이나 도피가 아니죠. 깨끗해진 다음에 들어오는 세계다. 이 세계는 지저분한 채로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세계가 아니고 깨끗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들어와서 길을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. 도의 세계나 이 법의 세계는. 이걸 잘 명심하세요. 요새 뭐 도 닦아볼까 참선해볼까 하고 중대했다가 금방 얼마 안 가가 다시 뭐 행자 생활도 못 견디고 돌아와 버리고 무당 좀 하다가 뭐 거지 되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 버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알려드립니다. 저는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중이면서 무당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있는 차원까지 다 품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껍데기 신경을 안 씁니다. 감사합니다.